축하해 선배. 정말 축하해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상관 씨. 축하해 오빠. 축하드립니다 아주머니. 자꾸 그러면 나도 변서방이라 부른다. 어머 실례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사모님 이것도 좀 이상하고 뭘로 그래야 될까요? 근데 넌 아까부터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더워? 감동해서 오랜만에 보는 이 아름다운 절경에. 우리가 좀 그렇긴 하지. 고마워 수진아. 그래 정말 원더풀 뷰티풀이다 너희. 어머. 고마워요. 유봉봉. 어? 우리도 옛날 생각나지? 그래. 왜 이랬다. 아이고. 내가 운전한다니까. 됐어, 나 운전 잘해.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같이 좀 갈 데가 있어. 안녕하세요, 서도국 씨. 잠깐 앉아도 될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왜 왔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조용한 곳에서 마저 설명하고 싶은데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웃어도 돼요? 미안합니다. 아, 만나자마자 호텔방 길을 내미는 여자라니 엄청 흥미로워서요. 그래서 어떠실래요? 그런 당신에게 내 미래를 걸어볼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한희주 씨. 오늘이 우리 진짜 결혼식 같아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우리 사랑의 결실도 당신 안에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함께할 미래가 있으니까. 도국 씨. 나와 결혼해줘 이주야. 대답 안 해줘? 당연하지. 난 이미 당신 아내잖아. 사랑해. 우리 오래오래 더 행복하자. 뭐 하는 거야? 첫날 밤은 보내야지. 맞아, 카드기 챙겨야지. 아, 카드기. 아, 막 반지. 반지. 사실은 널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행복이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뭐해? 빨리 와! 나에게 주어지기엔 너무나 특별해서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게 화목한 가족이란 그림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자, 하나, 새김새요. 하지만 이젠 아니다. 이건 제목이 뭐야? 일상 그리고 행복. 그냥 이렇게 우리 셋이 함께하는 날들이 너무 행복해.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한번 지어봤는데 어때? 아주 마음에 들어. 자기야, 우리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 찍는 거 어때? 옷도 똑같이 맞춰입고? 아니. 왜? 아니야, 하트 무늬는 안 돼. 하트가 어때서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어울려. 오, 야, 온다. 온다. 그래, 나 밥 빨리 주세요. 시은이 배고파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은 일상에 있다는 것을, 매일 지나치는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만나게 된 날, 너를 처음 봤던 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완벽한 결혼이다.